가상 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 뭐지? 너 내가 보여? 어, 잠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봐.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바로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교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사부님은 괜찮으시겠죠?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 말게.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가마터면 잡아먹기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 있어. 유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암구라예요!
잘 물리친 건가? 아니, 이 음산한 기운은 대체 뭐지? 이참은 인간놈이 네 피복을 어지럽히고도 무사히 빠져나갔어.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나는 암구라 수액이다! 까먹고 장난 잘하 이 돌덩어리야!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러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잘하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수를 해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 시즌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떨어진 죽고 싶네.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제 뒤를 타라고 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무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시간이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험하게 해서 미안해요.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비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든 알아서 나갈 생각을 봐라! 대사형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가사로운 놈!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그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일세.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미력을 가진 그야말로 일격 필살의 무공이지.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할 기력이 모두 모였고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어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을 느껴지네.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저기에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칠 수 있죠? 제가 응원할게요. 천파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움직여봐. 설정 창을 열어볼래? 자동 전투에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가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발목을 다쳤나 봐요. 이런... 많이 다쳤나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치료에 약초를 갖다 드릴게요. 아... 네... 천사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공주님의 등에 날개가... 그의 소문 속 여인이 천파공주님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어. 당신 어찌 따라온 거예요?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이 일을 어찌 말해야 할지...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해봐. 새로 만들 무기를 선택해봐.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불이야! 불 났다! 으! 자격이다! 우리 자막으로 대비하게 어서! 회안들의 습격이다!
보호해야 해.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입니다. 해야겠소.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공주님을 찾아야 해. 공주님!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오라, 서둘러 해치우자.
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의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야.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이 위대한 정령 호룡이님이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귀찮은 건 싫은데. 어서 나를 소환해봐. 좋아. 그냥 놀면 안 돼? 정령들은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출전시킬 위치.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이야호. 괭이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 왔네요. 내가 마무리를 시선을 쓸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모이는 자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마십시오. 절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경이네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네.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 역시 새로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유호!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네가 직접 편한 대로 배치해봐.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졌네. 대사형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알았다. 닥치는 대로 잡고 보자. 저 녀석이 힘풀 오마구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우와! 천파 공주님을 납치한 복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선파는 어디 있는가? 생...영...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활력이 활성화되면 여기 표시 보이지?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대단히 대단해요!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어?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자는 없던가? 꼭 확인을 해야겠네.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터.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일세.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되거든.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에도 필요한 재료는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피버식의 소염. 여기 나 좀 보게. 소염, 보아하니 곰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운이란 녀석을 좀 처리해주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 혼자가 흉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퀘스트 트래커,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보자. 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만.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인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볼수록 좋은 일이지. 안 계시네요. 천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선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동태를 살피러 갔네. 자네 사부는 지금쯤 북문 밖에 있을 걸세.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덜렁대서 큰일일세.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 무사하셔야 할 텐데. 아래에 눈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살게 보는 걸까요? 마물들부터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마석도 종류가 많거든.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짠! 마석 장착 완성! 어때? 마석의 힘이 느껴져? 여기 장착 정보 버튼.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슨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로.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폐가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상백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선파 공주님을 구하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네. 다만 일단 폐가촌으로 가세. 폐가촌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